오늘 일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. 봄꽃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이시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잔디밭에 누워 편안히 음악도 들어봅니다. 오늘 서울대공원에는 봄꽃을 보려는 시민들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. 날씨도 되게 맑고 좋아가지고 딱 오늘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. 따뜻한 날씨 속 시민들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며 봄 정취를 즐겼습니다. 서울 남산도 봄 날씨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연인들로 북적였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남산 와서 벚꽃도 만개하고 해서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창녕 낙동강변은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. 카메라에 유채꽃을 담아보고 두 팔을 벌려 포즈도 취해봅니다. 노랑색 꽃이 형형색색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또 향도 되게 좋고요. 이제 날씨까지도 이제 살짝 덥고 한 게 이제 어느덧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.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넘은 가운데 강릉과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.